인트로 A 부분, A 다시 부분을 좀 들어갈게요. 자, 일단 이 곡을 카피하시기에 앞서서 유튜브에서 존 메이어 Back to You 어쿠스틱 버전을 검색을 좀 해보셔야 돼요. 왜냐면은 레코딩 버전은 전체적으로 이제 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의 보이싱이 상당히 단순하고 예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, 어쿠스틱 버전에서는 이 어쿠스틱 기타 한 대가 집 사운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리듬이 강하게, 스트로킹이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. 저는 레코딩 버전의 아르페지오를 제가 좀 편곡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어쿠스틱 버전, 라이 버전의 스트로킹을 좀 같이 해서 이 완성도가 좀 이렇게 편곡을 한 거니까요. 제가 편곡한 버전에서는 둘다 섞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라이 버전에서는 제가 중간에 했던 이러한 스트로킹을 처음부터 존메이어가 넣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패턴이 주가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트로와 이 부분 제가 그려드린 탑을 한번 보시면서 저의 아르페지오 패턴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. 일단 픽으로 하는 아르페지오는 여러분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다운업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이 손목의 관성을 유지를 하시면서 노래를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천천히 제가 해볼게요.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스트로킹의 변형처럼 완전히 깔끔하게 치는 아르페지오는 아니고요. 약간 러프하게 친 느낌이기 때문에 1, 2, 3, 4. 1, 2, 3, 4. 그 다음에 존 메이어 특유의 어떤 보이싱이 깔끔하게 세련되게 여기서 쓰이죠? F샵 마이너도 이쪽에서 1, 2, 3, 4. 1, 2, 3, 4. B 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. 11 텐션을 썼기 때문에 이쪽에서 엄지로 베이스를 잡으시고 1, 2, 3, 4. 자, 베이스만 오픈시켜주시면 E7 서스 4 완성되고요. 다시 F샵 마이너. 자, 노래가 들어가 똑같이 Back to you. It always comes around. Back to you. The foundation try to stay away. 자, 여기부터 이제 스트로킹으로 돌아가시고, 그 다음에 A단시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모두 9프렛 이쪽에서 잡았습니다. 자, 천천히 제가 이 리듬 패턴을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쳐볼게요. 셋, 넷, 1, 2, 3, 4. 1, 2, 3, 4. 자, F샵 마이너 9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3도를 여기서 같이 잡지 마시고요. 이쪽을 잡으시면서 이쪽에서 보이싱 변화를 줄 거예요. 셋. 그 다음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B-7이 조금 잡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. 이쪽에서 잡으시면서 밑에 두 줄을 뮤트를 하시는 거예요. 1, 2, 3, 4. 자, 이 7 sus 4도 여기서 베이스만 바꿔주시면 됩니다. 1, 2, 3, 4. 1, 2, 3, 4. 자, A 다시 다시 해볼게요.